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닮아라. 경제적 환경이 비슷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한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두 사람이 여러 면에서 다른 행동 양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것이 긴 세월 동안 누적되면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순간만 잘라놓고 보면 그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양식의 차이가 결과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식 시장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시장이다. 주식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 소위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면을 보여준다. 1. 시장을 보는 눈, 정보 해석 능력. 2.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천, 기초자본. 3.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또는 자기 확신. 금강에 비유한다면 1번은 금강을 알아보는 눈, 2번은 금을 캐낼 수 있는 장비, 3번은 의지 또는 결심이라 하겠다. 금도 없는 곳을 하루 16시간 이상 1년 내내 파 보았자 고생만 할 것이다. 또한 채광 장비가 있어야지 맨손으로 팔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정작 본인이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인 것이다.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앞서 말한 고수는 이세 박자를 고루 갖춘 사람을 말한다. 만약 이중 하나의 능력이 결여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의 경우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경우 즉, 시장을 보는 눈이나 어느 정도의 자본은 있으나 정작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은 본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자기 확신 결여 때문이다. 자기 확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귀한 동반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책몇 권을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스스로 작은 결정이라도 해보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100% 책임지는 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 떨어져 해설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경우, 즉 시장을 보는 눈이나 용기도 충분한데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 신혼 부부 등 대부분의 젊은 계층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이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종잣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젊었을 때 가난하여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현재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약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인내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물론, 은행, 대출 등 다른 사람이 돈을 이용하여 시작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경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 이 방법은 결코 권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 경우, 즉, 돈도 있고, 용기도 있으나, 시장을 보는 눈이 없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심하게 말하면 무식이 용기 또는 사고 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경우이다. 꼭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장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일까? 아니면 운일까?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어떤 정보이든 그것이 자료가 아닌 정보로서 가치를 발휘하려면 나름대로의 해석이 필요하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정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돈 잃는 사람은 정보를 해석할 때 어느 정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상당한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특정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그 주식에 대해 유리한 기사만 눈에 들어오고 막상 사고 나서는 그 주식에 대해 불리한 기사만 눈에 들어와 불안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체면에 걸려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다. 정보의 올바른 해석. 기사의 의도대로 휘둘리지 않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감정이나 선입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이라 하겠다. 결국 종잣돈을 마련하면서 시장을 읽는 안목을 키우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1장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을 살펴봤는데요. 요번 시간에는 2장,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닮아라. 이게 제가 인트로에서 살펴본 거고요. 이 부자지수 자산지수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라. 3말 한마디로 돈도 벌수 있다. 4 믿는 것이 힘이다. 5 불확실성이 투자의 매력이다. 6 투자 타이밍만 잘 살려도 중간은 간다.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 6가지가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 같아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부자지수 자산지수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자지수 자산지수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라. 여기서는 부자지수만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 할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면 부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부자로서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가구는 7.2%에 달한다고 한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10억 원은 부자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10억 원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도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미국으로 따지면 100만 달러 1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50, 60대에 1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만 30대에 1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다. 또한 소득에 따라 자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연령층과 그 사람 소득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소개하려는 것이 부자 지수라는 개념이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고안한 방법이다. 이 지수를 이용하면 같은 또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현재 재테크 위치를 알수 있으며 투자와 소비 습관은 올바른지 더 나아가 미래에 과연 부자가 될수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은 총 자산에서 갚아야 할돈즉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는데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순수하게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연간 수입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산이 고, 부부 공동의 것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더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정이다. 세 번째는 나이 자신의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균 나이로 하면 된다. 즉 남편이 만 36세, 아내가 만 34세이면 평균 나이는 35세가 된다. 네 번째는 본격적인 계산. 두 번째에서 구한 연간 수입에다 나이를 곱하여 나온 숫자로 위의 첫 번째에서 나온 순자산 곱하기 10을 해서 나온 수치를 나눈다. 그러면 퍼센트로 표시된 부자 지수를 얻을 수 있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부자 지수는 순자산액 곱하기 10 나누기 나이 곱하기 연간 수입이다. 여기서 1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해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지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보다 높으면 재테크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기준보다 낮으면 보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당신의 부자지수가 200%가 넘는다면 당신은 상당히 좋은 투자 및 소비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당신의 부자지수가 50% 이하라면 자신의 경제생활 습관을 되돌아 보아야만 한다. 경험적으로 볼때이 부자지수는 30대 중반부터 정확하다고 볼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에서 200% 범주 내에 들고 있다. 어, 이거를 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20대 후반이라면 지금이 재테크를 시작할 완벽한 시기이다. 올바른 재테크 및 소비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다.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당신의 인생에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다.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들자. 당신이 30대 전반이라면 재테크에 신경 쓸 시기이다.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시기이다. 당신이 30대 후반이라도 늦었다는 생각은 말라. 시작이 반이다.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부자 지수를 계산해 보고 자신의 현재 투자와 소비 습관에 대해 성찰해 보기 바란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었더라도 요새는 평균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말 한마디로 돈을 벌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익과 이익이 맞부딪히는 순간 협상이 필요한 때가 상당히 있다. 그러나 양보가 미덕이라고 배운 우리는 이럴 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일방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협상 전 준비를 많이 하라. 협상 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자기 논리는 무엇이며 상대의 논리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협상은 서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싸움이다. 상대 논리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상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를 미리 생각해 보고 그에 대비해 준비를 한 것과 협상장에서 순간적으로 맞대응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이야기는 송자변법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양보를 위한 카드를 만들어라. A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B를 양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원래 목적했던 것에서 무조건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100만원에 사고 싶다면 협상가를 8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협상이 매끄럽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값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그 값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깎아줄 만큼을 예상하여 제시해보고 후에 깎아주는 것이 상대에게도 깎는 즐거움, 즉, 일종의 성취감을 안겨준다. 특히 협상 대상자 뒤에 그 사람의 상사나 배우자 등 제3자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양보할 수 있도록 협상 대상자의 명분과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협상의 가장 큰 전략이다. 이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윈윈 전략을 추구하라. 협상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양측이 원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윈윈 전략은 내가 얻은 만큼이 상대의 손실이라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도 이익이 되는 플러스썸 게임이 된다. 자기의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라. 협상은 최대한 정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굽히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 이상 그것이 나의 무기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최종 결정권자는 숨어 있어라. 회사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종 결정권자와 협상하려 할 것이다. 상대편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 설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모든 실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상대에게 당할 수가 있다. 더구나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일단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기 때문에 물러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개인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하다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면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결정권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마치 최종 결정권자와 상의해야 하는 것처럼 시간을 끌어보는 전략이다. 실제로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위해 최종 결정권자를 주변에서 찾거나 만들 수 있다. 중개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부동산 거래의 경우 중개인이 매도자의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을 내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세운 조건을 맞춰준다면 복비를 얼마를 더 주겠다라고 하든지 이 계약이 성사되면 고객을 한명더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같은 동네에 살 것이니까 잘 봐달라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든지 간에 중개인을 내편으로 만들어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중개인이 말 한마디에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빌비재하다. 단한번 협상에서의 성공으로 몇 달치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예는 많다. 부지런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고 지키는 일도 중요한 것이다. 협상 기술은 당신의 눈을 지켜줄 것이다. 4. 믿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는 것이 돈이다라고 할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동일시한다.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이해하면 특히 그 내용을 전에 접해본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안다라고 표현을 한다. 여기서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에 그쳐져서는 안 되고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론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적은 별로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를 한눈에 꿰뚫는 것처럼 말을 한다. 주위 사람의 투자에 대해서도 온갖 참견을 다하지만 정작 본인은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물론 이런 사람 중에는 투자에 필요한 종잣돈이 부족하여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대출 등을 통하여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에 나선다고 모두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정작 투자에는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을 수준이 믿음의 경지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이해의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어떤 사람의 투자 실적이 그리 신통치 않다면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의 수준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고수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투자를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를 모았는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안다는 것을 믿음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 의 수준을 믿음의 경지로 바꾸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첫 번째 과정은 기존의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을 모두 부인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다. 본인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 그 동안 여러 사람이 말해 와서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은 전체 그림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경제 현상도 인물화와 비슷하다. 하나하나의 현상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일종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강론을 주장할 때 총론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훈련이 되지 않는 초기에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정은 남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제현상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각에서만 시장을 본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하며 시장을 이해하려면 여러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과정은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글로 써 놓고 여러 번 읽는 것이다. 하루에 여러 번 읽는 것보다는 며칠이나 몇 주의 시간을 두고 읽는 편이 더 낫다. 그렇게 자신이 정리한 글을 읽다 보면 허점도 많이 보이고 어느 부분은 너무 자세히 다룬 데에 비해 다른 부분은 너무 소홀히 다루는 등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불확실성이 투자의 매력이다. 투자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 수익을 독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샀을 때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지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인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불확실성을 즐기는 사람이 프로라고 할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할 때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투자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투자의 속성이다. 50%의 확률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그렇다고 100% 확률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때는 이미 늦다. 다른 사람이 이미 선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률이 50%에서 시작하여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100%에 가까워질수록 안전한 투자는 될지언정,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타이밍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여러 조건이 모두 본인에게 유리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수익이 날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60% 정도에 대해서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경우만 아니면 수익이 날수 있는 상황 90%에서도 투자를 꺼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의 성향 차이만은 아니다. 상황인식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한 사람은 60%의 확률로 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90%의 확률로 평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상황인식에 대한 안목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실패 가능성만 크게 보면 적기에 투자에 들어가기 어렵다. 반대로 성공할 요소만 크게 보면 묻지마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상황인식에 대한 오판은 금전적 손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투자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자에 대한 안목이다. 다른 사람은 지금이 투자 적기라 해서 투자에 들어가는데 본인은 아직 멀었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미룬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남들은 손을 뺄 시기라 판단하여 투자를 주저하는데 혼자 투자에 들어간다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한 안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안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실전 경험을 통하여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뛰어난 안목을 지닌 고수들도 많다. 그러나 초보자가 이를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 있다. 대세 상승기에는 아무것이나 사놓아도 모두 오르는데 마치 자신이 뛰어난 안목을 가져서 수익이 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보다 분석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나열해 보고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다 보면 본인이 크게 보았던 요소들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영향력밖에 끼치지 않거나 반대로 본인이 작게 보았던 요소들이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매달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여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투자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투자 타이밍만 잘 살려도 중간은 간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종목 선택을 들고는 한다. 확실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내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노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식 시장의 예를 들어보자. 종합주가 지수가 2000에서 3000으로 간다고 하면 주가가 평균적으로 50% 오른 셈이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50% 올랐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50% 오르는 것은 아니다. 100% 오르는 종목 A도 있고, 70%오른 종목 B도 있고, 40%오른 종목 C도 있고, 심지어는 10% 내리는 종목 D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반대로 2000에서 1600으로 곤두박칠 때를 생각해보자. 평균적으로 주가는 20%가 빠질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모든 종목이 같은 비율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50% 내리는 종목 D도 있고 30% 내리는 종목 C도 있고 10% 내리는 종목 B도 있지만 반대로 10% 오르는 종목 A도 있을 수 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A 종목을 골라야 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재테크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보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잘 골라 A 종목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차락장에서는10% 상승에 불과하다. 상승장에서는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인 C종목만 골라도 40%의 수익률을 거둔 것에 비하면 좋은 성적은 아니다. 수익률의 측면에서 보면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종목 선정이 상대적인 수익률 싸움이라고 한다면 타이밍 선정은 절대적 수익률 경쟁이라고 할수 있다. 다시 말해 하락장이나 비수기에는 어디에다 또는 무엇에다 투자를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상승기나 성수기에는 투자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수익률 제고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한다. 부동산 거래 한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부터 자신의 실력이나 명성에 맞는 수익률을 올려주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는 사람까지 그 이유도 다양하다. 하지만 최고의 수익률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 자금의 규모가 크고 일단 투자를 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빨라야 2, 3년 후에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황금성이 뒤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결심하기까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상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해도 제일 수익률이 높을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소모한다. 이를 위해 아는 인맥을 모두 동원해서 최고의 투자처를 물색하고는 한다. 그런데 조언해주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 정작 결정을 해야 할 본인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할수 없고 더 알아보자고 주춤되는 사이에 시장은 저마치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은 혼자만 참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투자처를 찾는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본인보다 먼저 의사결정을 한 다른 투자자에게 그 투자처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살 만한 물건이 없다. 그러나 약간만 욕심을 접으면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잡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옥석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신중하다는 것과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은 아주 다른 개념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룻밤을 꼬박 세워서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루면 충분하다. 시간이 흐른다고 누가 대신 결정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적절한 투자 타이밍과 수익성이 있는 투자처의 발굴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성공 투자를 이끌어내는 양대 요건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상승기나 성수기에는 투자 타이밍에 보다 집중을 하락기나 비수기에는 종목 선정에 비중을 두는 투자가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항상 타이밍만 재다가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확신이 한60%들 때는 무조건 그냥 투자를 하고 보는 게 투자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투자의 적기일까? 당연히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쌀때 사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서 수익률을 많이 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쌀 때는 투자를 예면하고 시장이 반등을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때서야 투자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 유체라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매수를 한후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공포와 지금보다 더 싸게 산다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 탐욕이 어우러지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아,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누구도 바닥이 왔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의 귀에는 그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바닥은 지나봐야 알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의 시장에서는 비관론만이 언론의 타이틀을 장식한다. 바닥을 찍고 상승기의 초입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는 후하지 않다. 성공투자의 유체는 남보다 먼저 투자 가치 있는 투자처를 선점하는 것이다. 남들도 다 아는 정보를 그것도 나중에 알고 나서 투자하면서 그 투자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싶어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원래 비관론이 가장 특세할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다. 2012년, 2013년 비관론이 극도로 나라를 휩쓸던 때금매로 나온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를 잡은 사람들은 불과 3에서 4년 만에 몇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큰 노력 없이 투자 타이밍만 잘 잡아도 투자 수익률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번 시간에 한이 재테크 상식이 정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한 여섯 가지 외에도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한 것이니까요. 이 책은 아무리 봐도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사서 보시든 도서관을 가시든 뭐 대출을 와서 보시든 꼭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